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때를 따라 드리는 기도 59번째입니다. 나의 미래가 궁금할 때 조용히 하나님을 뒤따릅니다. 시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.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. Psalms 46:10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. I will be exalted among the nations. I will be exalted in the earth.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, 그동안 눈앞의 목표에만 집중하면서 내 방법으로 돌진하다가 낭패를 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. 일의 성취와 성공은 주님의 도우심과 주도하심에 달려있음을 알면서도 자꾸 잊어버리고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써왔습니다. 그러나 주님, 이제는 매 순간 내 뜻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. 주님의 뜻을 먼저 분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옵소서. 가만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. 내가 죽을 힘을 다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. 수많은 계획과 대안을 움켜쥐고 혼자서 동분서주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뒤따르는 참 지혜를 주옵소서. 하나님을 앞서지 않으므로 마침내는 사람들을 앞서게 되는 조용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. 내가 높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높임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